이제 부동산 규제와 투자의 좀 관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보통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권을 보면은 규제를 하면은 올라가더라고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야, 이게?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모든 거, 아니,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너무 단순하게 내가 살려고 하는 물건이 많으면은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팔려고 내놓는 사람, 공급자라고 해볼게요. 그런 사람들이 적으면 당연히 살려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쵸. 그럼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바꿔서 팔려는 사람이 많은데 살려는 사람이 적어요. 그럼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단 떨어지겠죠. 말이에요. 규제로 이걸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규제로 수요와 공급의 양을 줄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역대 정부에서 그게 안 됐잖아요. 실패한 거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규제를 하더라도 공급을 갖다가 풀로 해서 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잘못했을 거예요. 풀로 많이 했다는 전제하에서 규제는 알게 모르게 했을 때그 힘을 엄청 받게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아직 대통령님이 바뀌진 않으셨지만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규제를 싹 없애버렸다. 공급을 싹 없앴단 말이에요. 규제만 거의 한 30번 가까이 했단 말이에요. 공급이 없는 시장에서는 절대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모든 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에요. 이건 너무 쉬워요. 근데 지금 내놓으려고 하는 매물이 없는 상태에서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올해도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규제가 풀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내놓는 물건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고 공급 계획이 발표되고까지도 좋은데 당장 그렇다고 가격이 떨어지진 않아요. 왜? 공급이 안 됐잖아요. 그쵸, 그쵸. 공급되는 그 시점은 몇년 뒤란 말이에요. 그나마 이걸 규제를 풀어줘서 심리를 안정화시켜가지고서는 이 흐름이 조금 자연스럽게 갔을 때, 그나마 올라가는 폭이 과거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올라갈 것 같다라는 게 거의 지금 전문가들의 다 예측이에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혹시 그런 부동산 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딱 작년 말, 아니 올 초까지만 해도 가격이 안 올라갈 거예요 라고 발표했었어요. 근데 이번 대선 후보가 발표를 하면서 다 올라간다고 지금 그쵸, 발표를 그쵸.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사실인데 규제만으로는 안 되고 당연히 공급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서울은 공급할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용적률을 갖다 이렇게 그쵸. 올려주잖아요. 그러면은 또 당연히 어쨌든 공급이 좀더 늘어나니까 하는데 이건 서울만의 문제로 보면 안 되고요. 또 서울과 지방이 전체적으로 봐야 그쵸. 되거든요. 그러면 지방을 늘린다고 가격이 떨어지진 않고요. 서울 자체를 늘리면서 지방을 같이 발전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뭐 제가 이런 뭐 거창한 그 발표는 아니고 어쨌든 규제만으로는 부동산 집값 찾기는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내집 마련을 고민하는 뭐 신혼부부가 있다. 어떻게 조언해 주실까요? 이 시점에서 지금. 신혼부부가 목표로 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집만 마련하면 돼요. 그럼 집만 마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되고요. 근데 우리는 집이 아니라 진짜 경제적 자유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전혀 다른 걸 알려드려야 되겠죠. 그들이 원하는 걸 얘기를 해야 되겠죠. 무조건 뭐 집을 사라, 뭐 사지 마라, 이게 아니고. 네. 부동산 초보가 반드시 알아야 될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어요. 저희 이거, 그게 이제 청약이랑 분양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청약은 내집 마련하는 데 가장 최고의 좋은 장치는 맞습니다. 좋은 장치는 맞고, 일반인이 그래도 중간층으로 한 번에 점핑업 되기에 좋은 부분. 일평생 중간층으로만. 그래, 왜냐면은 청약을 한번 넣게 돼서는 예전엔 청약 넣고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 피가 확 붙으면 막팔 수가 있었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쵸. 그 돈을 갖다가 환원해가지고 내가 메뚜기 뛰는 게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거든요. 무조건 사고 나서 의무 그 거주 기간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팔아도 양도세가 지금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게 수월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약을 되면 내 별로 없는 돈에 좋은 지역에 한 번에 가서 살기는 좋은 제도인 건 맞는데, 단점은 큰 돈이 한 번에 묶여버리기 때문에 그냥 다른 걸할 수가 없어요. 그 거의 대부분 직장인들이 직장을 더못 떠나는 이유는 청약으로 받은 거 대출을 이자비 내기도 쉽지 갚아야 않다는 거. 이거는 뭐 공공이든 뭐 민간이든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분양이라는 건 청약이 안된 사람들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분양을 받아서 이제 많이 시도를 하는데, 분양은 잘 받으면은 이것도 소위 말하는 그 피가 붙어서 할수 있는 그쵸.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 그것도 다 막혔어요. 많이 막혔어요. 예전처럼 그렇게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리고 분양을 크고 좋은 거를 받으면 모르겠는데 막 작은 거 작은 것도 만약 수익형으로 해서 월세를 받는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작은 걸로 시세 차익만 노린다 그러면 좀 안 맞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보고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청약을 한 받으면 이제 그 원리금을 갚아야 되니까 그 집을 떠날 수가 없고 직장도 이렇게 다녀야 된다. 그쵸. 그런 맥락에서 이제 책에다가 이제 청약이 영원한 노예계라고 네. 하신 거죠. 네. 근데 그 시공사에서 일을 하셨었잖아요. 또 분양업도 하셨, 네. 분양업 관련도 네. 하셨었고. 네. 네. 근데 이제 분양이 잘하면 준박, 못하면 쪽박이라고 하셨어요. 좋은 물건을 찾거나 네. 아니면 내가 이걸 수익형으로 전략 목표를 잡고 간다 그러면은 네. 뭐 분양하는 물건 중에 그래도 탄탄한 거 네. 아니면은 뭐 임대 관리가 돼 있다라거나 네. 그런 걸 한다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네. 갈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어요. 네. 큰 돈 들이지 않고. 네. 근데 방금 제가 얘기했던 요소들이 빠진 것들을 네. 들어가게 되면은 네. 이거는 되게 어려워요. 처음에 운영하기도 어렵고 시세 차익은 당연히 더 기대하기도 어렵고 네. 그래서 소위 되게 좀 안 좋은 물건을 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수익형의 경험을 하기를 원하고 네.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간다 그러면은 네. 뭐 해볼 만은 하긴 하죠. 근데 대신에 이제 그 물건을 선택하는 게 좀 어렵죠. 예. 아니, 그러면 청약은 영원한 노예 계약이고 분양은 그렇게 선택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은 뭘 해야 되지? 이미 다 지어진 거를 사면 되잖아요. 아, 이미 다 이미 매도 매수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걸 하면 되잖아요. 아, 그럼 청약 통장도 굳이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만약에 진짜 네. 건물주가 되고 싶다 그러면 네. 청약 통장을 빨리 포기하는 게 맞죠. 청약 통장을 하는 순간 큰 돈이 묶이게 되고 그쵸. 물론 청약으로 해서 당첨이 돼서 거기 산다고 해서 건물주가 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큰 돈이 묶이고 또 매월 나가야 되는 많은 돈이 묶여 버리니까 아, 이제 건물주가 된 데서 청약 통장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네요. 이게. 지금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주택들이나 이제 부동산을 이제 뭐 시장에 나와 있는 사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떤 고민 중에서 만나느냐 능력 있는 고객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네. 그런데 처음 가봐서 처음 봤을 때 이걸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좀 구별하는 거 같거든요. 저는 많이 만나는 게 최고긴 해요. 아, 네. 많이 만나는 게 최고긴 하고 네. 저는 만약에 한 지역에 물건이 있다 그러면 당 한 명의 공인중개사만 만나지 말고 못해도 최소 다섯 군데는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좀 권해드리고 네. 그리고 거기서 굳이 더 나눈다고 하면 거기서 좀 오래 근무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오래 거의 그 지역 사시는 분일 가능성이 네. 커요. 원주민. 네. 원주민 공인중개사가 확실히 물건을 많이 갖고 네. 있어요. 네. 그리고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네. 또 그런 원주민 공인중개사도 중요하고 내가 목적하는 물건의 전문 공인중개사를 좀 선택하셔라. 아파트 거의 다 아파트니까 아파트는 상관이 없지만 그렇죠. 상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상가 전문 공인중개사가 있고 빌딩이 있다 그러면 빌딩 전문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컨택하는 게 그분들이 그 관련된 매물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섯 군데를 방문하더라도 좀 입장을 바꿔서 어떨 때는 세입자 입장에서 네. 아니면은 꼭 항상 내가 물건을 구하는 그 매수자 입장에서만 하지 말고 네. 거기에 들어온 세입자 입장에서 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상가를 갖다가 구매를 하려고 했다 그러면 매수자 입장이잖아요. 네. 근데 그러지 말고 내가 세입자 입장에서 제가 거기 임차를 들어가고 싶은데 어떨까요? 그러면은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똑같은 물건을 놓고 똑같이 추천을 준다 그러면 그건 믿을 만한 거예요. 근데 세입자한테는 다른 얘기를 하고 매수자한테 그렇죠,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렇죠. 이건 뭔가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럼 한번 의심을 해볼 만하죠. 아... 네. 그게 이제 세입자냐 뭐 매수자냐 입장 전화 해보라는 게 이제 공인중개사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 그 물건이 진짜 찐 있는 그거를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얘기를 하냐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 이제 아까 그 신혼부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신혼부부가 정말 내가 실거주할 집을 마련하고 싶다 이런 거는 어떤 방법들을 좀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 가장 저렴하게 한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청약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에 있는 물건을 해서 또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 한다 그러면 아, 못해도 한 10년 기다리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네, 정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내 집 마련, 아니면 소위 그 큰 시세청을 노린다 그러면 금액이 결코 싸지는 않고, 그리고 이게 매수하는 것도 쉽진 않은데, 매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재개발이 완공이 되기 전에 만약 그걸
전매친다고 한다 그러면은. 네. 근데 요새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많이 열풍이 불긴 하는데 네. 잘 들어가면은 좋은데 이제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영역은. 그러니까 막 초보자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근데 잘 들어가면 좋은데 잘 들어가야죠 이제. 재개발 네. 재건축은 정말 몸테크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좀 낡고 되게 주차 공간 맞아요. 예. 네. 이건 이거나 청약해서 영원한 노예계약 맺는거나. 그쵸. 비슷할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청약은 네. 그래도 그나마 좋은 곳에 좀 빨리 들어갈 아, 그쵸, 수가 그쵸, 있죠. 예, 그쵸, 예. 근데 둘 다 아, 노예계약인 건 비슷합니다. 예. 그 이제 한 5년 동안 계속 부동산에 우상향을 했단 말이죠. 네. 이런 우상향하는 이제 시장 속에서 이제 지금 막 뛰어든 사람들은 야 부동산 계속 올라가나 보다 이런 착각을 하시고 어떻게든 연결해서 하나 더 늘리는데 혈안이 돼 있잖아요. 이런 부동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꼭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올라가는 거 맞고요. 네. 연끌 하시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근데 대신에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상향이지 단타만 놓고 보면은 네. 이게 올라왔다 내려왔다를 반복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부동산 사이클이 있다 그러잖아요. 네, 네. 이렇게 움직이는 사이클인데 네. 이 사이클이 이렇게가 아니라 사선을 놓고 이런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올라왔다 내려갔다를 반복한단 말이에요. 네. 올라가긴 올라가요. 네. 제가 정말 뭘 사든 네. 버티면 존버하면 네. 올라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려가는 순간이 있고 이 내려가는 순간에 이 기간이라는 게 네. 짧으면 몇 개월이지만 길면 순간 잘못하면 길면 몇 년이 갈 수도 있어요. 네. 그쵸, 그쵸. 이거를 버텨내야 돼요. 이거에 따른 어느 정도의 플랜을 내가 생각하고 가지 않았다가 소위 말하는 폭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2018년도에 이제 갭 투자 열풍이 불었단 말이에요. 네. 그때 막 엄청 사재꼈단 말이에요. 네. 뒤도 안 돌아보고 사잖아요. 네. 근데 역전세가 나버렸어요. 그때 뭐 그 소위 뭐 수십 채 사신 다주택자는 뭐 그래 뭐 안 좋은 선택을 하든 아니면 뭐 네. 파산을 해버리면 그만할 정도면 거기 살고 있는 세입자는 어떻게 되냐는 그쵸, 거죠. 그쵸.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집주인이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 집으로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이 분명한 건 이 집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살게끔 안정적으로 이게 떨어졌을 때 내가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분명히 그 흐름에 맞춰서 하는 건 좋은데 떨어지는 건 있다.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어요. 떨어지는 게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대충 감이 온단 말이에요. 물론 최악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최소한 평균적으로 얼마가 떨어지는지는 계산을 하고 그만큼 떨어졌을 때 과연 나는 감당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버티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자들이 공짜로 돈 버는 게 아닙니다. 그쵸, 그런 걸 버텨냈으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안전자산 이런 것도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네. 저는 책에서 조금 신기했던 게 정부와 손을 잡고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네.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부동산계에서 원래부터 그런 얘기 있어요. 네. 정부를 거슬러서 투자하지 말라 그래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정부가 아파트 투자하지 말라 그러면 아파트 투자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꼭 아파트 투자를 해요, 사람들이. 네, 네. 근데 정부가 규제하지 않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 좀 밀어주는 영역들. 네. 소위 말하는 지식산업센터도 그런 측면이었었죠. 근데 또 근래에 또 그 한 몇 년 전에 그랬었는데 또 하도 여기 또 투기 세력이 많아지니까 또 약간 그렇게 무색해진 부분이 있어요.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내가 그냥 집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건물 같은 거 신축한다 그러면은 신축에 따른 정부가 규제가 많이 완화된 부분은 있어요. 네. 물론 쉽지는 않죠. 네. 왜냐하면 정부가 밀어주는 영역들은 어떤 영역인가요? 주거 환경을 안정화시켜주는 영역들. 그쵸. 네. 아니면 주거를 공급해주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네. 원래는 이런 의미에서 예전에 임대사업자도 권장을 했었던 거죠. 근데 임대사업자로 투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네. 이제 임대사업자가 다 폐지가 돼버린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또 정부가 허용해주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시세 차익으로 놓으시면 안 되고 네. 이건 사업적인 관점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적으로 가면은 일이 되게 쉬워져요. 그럼 규제도 덜 하면서 내가 이걸로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해서 키워나갈 수 있다. 대신에 머리가 좀 아프고 힘과 노동과 시간은 들어가죠. 하지만 요거 한 번만 세팅을 잘해놓으면 그 다음 돈 아까 말했던 파이프라인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 정부에 밀어준다는 그 표현이 약간 뭐 세법상의 혜택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게 가장 크죠. 그런 게 가장 크고 오히려 정부가 권장을 하죠. 그런 사업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제. 예. 그 책에 보니까 이제
아까 뭐 상승과 하락 말씀하셨지만 네. 절대 실패가 없는 부동산 투자가 있다. 절대 실패가 없는 부동산 투자가 어떤 투자일까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그 부동산이 각각 성격이 있어요. 네. 그 성격에 맞춰서 투자를 생각만 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뭐 사무실, 오피스, 네. 지식산업센터 네. 이런 걸 투자를 한다 그러면 시세 차익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 이걸로 수익형으로 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랬다가 시세가 올라서 판다 그거는 보너스 덤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가령 아파트 같은 경우를 월세로 돌린다 네. 그러면은 수익률이 너무 안 나와요. 그쵸.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시세 차익이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여타 규제나 이런 걸로 해서 막힌 거죠. 아. 그 물건에 맞는 걸로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은 크게 실패 안 하실 거예요. 아. 건물도 그렇거든요. 건물도 시세 차익만 놓고 갔다가 진짜 그 우리 그 소위 말한 건물 푸어들이 많아요. 빌딩 푸어들. 왜냐면 네. 어떻게든 영끌해서 샀는데 이자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월세보다. 그럼 그 감당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게 소위 말하는 건물 부하들이죠. 근데 내가 이걸 월세로 세팅을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들어갔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자 감당하는 구조로 들어가겠죠. 그럼 문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에 맞는 투자법을 견지해야 되네요. 이게. 그렇죠. 예. 이 시세 차익 물건은 시세 차익을 확실히 봐야 되는 거고 수익형 물건을 뭐 전세로 놓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